폭스 TV의 반입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 내양 쪽은 그나마 낚시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지금 도저히 바람 때문에 낚시를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자, 파우더 뜯을 때는 칼이 필요하죠. 방파제에는 지금 쥐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와, 씨. 보이십니까? 쥐들이. 와, 뭔 일이래, 이게? 갑니다! 와, 씨. 이게 뭡니까, 이게? 오, 왔다, 왔다. 오, 크다, 크다. 오, 오. 자, 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 아, 이게 망상은? 아, 씨. 손 맛이 좋네요, 망상이라도. 아, 자. 도롱. TR은 좀 잘지만. 요 정도면 구워 먹을만 합니다. 빨리 나가란다. 더 이상의 낚시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해경도 출동하고 했으니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태야, 이제 돌아오라 해라. 저쪽에 계속 삼치미 보이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냥 카약을 타고 한번 나가서 삼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같이 가시죠. 잡아주세요. 유후! 유후! 자, 쌈치를 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조금씩 불면서 카약이 지금 계속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보였던 그런 삼치 보일링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안 보이고 있네요. 조금 더 멀리 먼바다 쪽으로 조금 더 나가서 삼치 보일링이 있으면 바로 수풍을 던져 가지고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패들링 하니까 힘이 되네요. 자, 저는 지금 대서양 한가운데에 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기 시작했는데요. 삼치 라이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열심히 삼치가 됐든 방어가 됐든 제빵어가 됐든 부시리가 됐든 농어가 되었든 간에 던져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한 마리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조금 그 바다만 잔잔하면은 삼치 라이징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는데, 지금 좀 파도가 지금 조금씩 일고 있기 때문에 삼치 라이징 이런 건 전혀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치 막 뛰고 할 때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지금 카약이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 왔던 곳까지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그 패들링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걱정이 됩니다. 뭐 어떻게든 가긴 가겠지만 어깨가 들고 빠지도록 패들링을 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을 박혀 가지고 본격적으로 낚시 시작. 갱이 갱이 전갱이 홀랑 루어에 시야는 그리 크진 않지만 한 마리 나와 주었네요. 우리 개볼락 네 마리째 지금 볼라. 여기까지 보여. 아 여기까지 봐. 야 볼라 다섯 마리째입니다. 오오 씨. 오 씨. 크다 크다 크다. 오 씨, 뭐 큰 게 온다. 자. 엄청난 게 온다. 안 하구네. 장어, 장어. 와, 장어 좋다. 저 위로 올려라, 위로. 장어 좋습니다. 드디어 합세했습니다. 역시 괜찮네. 장어를 계속 꼰대. 빨리 이제 빼라. 오씨, 삼켰나? 아, 저 안에 있다. 지렁이 툭 튀어. 이야, 드디어 원투 낚시 때 사가지고 처음으로 거기 같은 거 한번 잡았네. 인상어가 나왔습니다. 맛있다. 야, 자 드디어 살감색이지만 감색이 한 마리
아, 올라와줬습니다. 지금 바람도 엄청나게 많이 불고 바로 찍어야 돼. 아니 그러면 다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지금 포인트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이제 딱 저녁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살감색이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사이즈 크진 않지만은 너무 좀 가까이 좀 찍었어요.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귀여운 네, 감성놈입니다. 아 좋네요. 손맛이 그래도 감성이라고 손맛이 아주 좋습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5,6 교차로를 지나서 간포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포항 되겠습니다. 간포항 사람이 아, 계락이네요. 계락 여러분들 계락 아시죠? 계락 뭔가 회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 꽤 큰 것 같은데 아, 뭘 회를 치나요 지금? 저게 뭡니까? 오 크다. 어, 뭔가 아저씨들 큰 거 잡은 것 같습니다. 어, 내려가서 살짝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에요 이거? 광어 50짜리 여기서 낚시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밑에 다 먹어. 그거 사신 거죠? 아, 뱃살 그대로 나오네. 저렇게 칼이 들어있다네 중요하네. 아이고 내가 미치겠대. 뜰채로 이렇게 잡으시는 거던데. 저쪽은 또 공사 중이고 저 외항 쪽으로도 낚시할 장소가 많지만은 저쪽은 지금 파도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는 낚시 장소가 조금 많다고 생각했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할 만한 자리가 없네요.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드디어 낚시할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 면발 선생하고 흰눈 선생님께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같이 한번 낚시를 해볼까요? 자, 오늘 대상어종. 오늘 대상어종 잡히는 대로. 잡히는 대로. 오늘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Nope. 오늘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안 잡히네요. 오늘 안 잡힙니까? 뭐야, 씨. 촬영 안 되고 있었네. 첫 고기. 짜장면 제가 사는 걸로. 네. 이거 보여줘야지, 여기. 아 진짜 귀하다 고기 진짜. 왜 내가 잡았을 때나 보여달라고 하지 않는데.
오늘도 낚시는 꽝을 쳤습니다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 슬프네요.